영화 안시성 명당의 협상까지 가세했다. 셋. 기대작이 추석을 앞두고 한나란 씨의 베일을 벗는다. 울. 추석 극장가가 제대로 뜨거워졌다. 21 CJ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손예진, 현빈 주연의 협상 이 9월 19일로 개봉을 확정지었다. 협상은 태국에서 사상 최악의 인질극이 발생하고 제한시간 내 인질범 민태구 현빈 분을 멈추기 위해 위기 협상가 하채윤, 손예진 분 일생일대의 협상을 시작하는 과정을 그린 범죄 오락영 화 극중 손예진과 현빈의 대립은 단연 관전 포인트다. 썸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로 존재감을 입증한 손예진과 올 하반기 영화 산골 드라마 아랑브라 궁전의 추억으로 할 바란 행보를 예고하는 현빈이 조합에 관심이 쏠린다. 아포스트로피 협상 29일 개봉을 확정하며 추석 극장 대진표에 윤 곽이 잡혔다. 19일에는 이미 두 편이 대작이 개봉을 확정한 바 사극 안시성과 명당 이 주인공이다. 안시성은 동아시아 전쟁사에서 가장 극적이고 위대한 승리로 전해지는 88일간의 안시성 전투를 그린 초대형 액션 블록버스터. 순 제작비만 무려 180억 원, 총재 작비가 215억 원에 달하는 만큼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한다. 조인성이 안시성을 지키는 성주 양만춘 역을 맡았다. 쌍화점 2008 이후 약 10년 만에 사극 장르로 돌아왔다. 이외에도 태학도 수장 3을 역에 남주혁, 듬직한 부관 추수지 역의 배성우, 백발백 중수 노기 부대 리더 백하 역의 김서련까지 다채로운 캐릭터가 극을 채운다. 명당 감독 박희곤 도 9월 19일에 베일을 벗는다. 영화는 땅의 기운을 점쳐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천재지간 박재상과 왕이 될 수 있는 천하명당을 차지하려는 이들의 대립과 욕망을 그린다. 아포스트로피 관상 궁합에 이어 역학 3부작을 장식할 마지막 작품이다. 조승우가 땅의 기운을 읽어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천재지간 박재상 역을 지성이 세도 정치로 완권이 위태로웠던 조선 후기 천하대명당을 찾아나라 위 운명을 지키고자 한 몰락한 왕족 흥선을 맡았다. 다른 연기력으로 관객을 홀린 두 배우의 시너지가 추석 관객 역시 사로잡을지 이목이 쏠린다. YTN 스타 안서연 기자 UIOPKLE@YTNPLUS.CO.KR 사진 제공 등 각 배급사 제공